를 보고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깨가 네. 아프시다거나 그런 분들은 바닥 쪽을 향하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 그런데 가능하시면 가능하면. 하늘을 보고 천장을 보시고 하시는 게 자, 이때 좋습니다. 무릎을 지금 이제 중심을 보낸 쪽에다가 무릎을 이렇게 굽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굽혀야 됩니까? 예,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네. 무릎 끝이 발끝 이상 안 나오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뭐 물론 나오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네. 나오게 하면 다음 동작으로 되돌아올 때 힘이 더 아, 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내려가 가지고 대퇴 부위가 수평이 되게 하시면 저 부담이 굉장히 더 증가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본인이 옆으로 이렇게 무릎을 굽히면서 중심을 갔을 때 자기 그 발이 좀 발가락이 안 보일 정도만 굽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시 중심을 가운데 하고. 근데 이게 한네번 정도 해서 이건 몇회 정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늘그텐 룰을 말씀드리는데요. 10번을 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동작을 멈추시는 것이 처음에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세시면 되는데 네. 뭐 운동의 강도를 높이시고 싶으시면요. 천천히 10개까지도 가능하세요. 아, 우리가 한번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뭐, 멈췄을 때네 정도 쉬면 되고요. 우리가 한 여섯 번 정도 했으니까 네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깨보다 좀 넓게 벌리시고요. 팔은 어깨와 수평선이 되게끔 한 상태에서 손바닥이 하늘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때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 앞손과 뒷손이 일직선, 네, 맞죠?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중심을 이렇게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네. 자기 발가락이 안 보이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그러시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힘을 주는 거죠. 긴장을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장돼요. 긴장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두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뭐, 땀이 좀 나고, 아, 뭔가 이렇게 좀 가볍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아, 근육은 좀 탄탄해진다. 뭔가 힘이 들어간다. 긴장감을 느낀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 시니어들과 함께, 또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동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 교수님께서는 안 되는 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손이 조금 많이 이렇게 내려가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좀 지도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때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옮기시고요. 팔을 천장을 향해서 이렇게 드시고, 뭐 고개는 안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발끝이 가능하면 바닥에 닿으시는 게 좋습니다. 편안하세요? 힘드세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는 또 무게 중심 이쪽으로 옮기시면서 발은 붙이시고 몸을 수평하게 하나, 둘, 셋, 넷 원래 되돌아가시고. 근데요, 잘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을 때 발 이쪽 힘을 허벅지를 여기 힘주면서 뒷다리를 약간 올리니까 더 힘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나요? 이 안쪽에 근육의 긴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요, 다리를 드는 것보다 바닥에 대시는 것이 훨씬 더 긴장이 많이 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셔서 무릎을 앞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시고 발끝을 안 드시게 되면 이렇게 힘이 더 들어가시게 되세요. 잘하고 계세요. 또 이모님 해보시죠. 시작. 어유, 역시. 무게 중심 이쪽으로 오셨죠?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원래대로 되돌아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이, 유연하세요. 교수님, 제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기는 하는데요. 자세가 거의 맞나요? 아주 완벽하세요. 근데 엉덩이가 조금 뒤로 빠지시는 이유는요. 이저 무릎이 무릎 배에 긴장감이 떨어지셔서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돌리시고 갑자기 확 무게 중심을 옮기시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되시니까 돌리시면서 천천히 오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돌려놓고 팍 하시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많이 오세요. 아이고, 잘하고 계세요. 해보시죠. 아, 부드러우시네요. 됐습니다. 이럴 때요, 이 발바닥이 약간 움직여지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는 건 좋은데요. 너무 이제 고정하신다고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네. 발 뒤꿈치만 안 들리시면 되고요. 네. 어머님은 이제 뒤로 이렇게 몸이 그 너무 세우신다는 느낌 때문에 뒤로 네. 휘어지시는데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렇게 가게끔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야, 대단들 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굉장히 유연해요. 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저 시니어분들이 보면 생각보다 아, 좀 뻣뻣할 것 같은데 뭐 요가를 많이 하셔서 그러신가. 되게 굉장히 이거 유연합니다. 네. 뭐 제가 뻣뻣한 기로는 뭐 저야 뭐 소문 났지만. 근데 하시면서 뭐 누구 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잘 되긴 하는데. 아, 동작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운동에서 이 호흡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나요? 예, 네, 이제 호흡 때문에 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네.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내려갈 때 내쉬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올라올 때 들이쉬시면 돼요. 네. 잘 잊어버리시면 네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네. 네. 자, 애매한 거 다 정의 내려드렸죠? 이야, 네. 굉장히 이거 네. 결론이 굉장히 네.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내려갈 때 내쉬고. 숨을 내셔라. 그래서 네입니다. 아, 야. 대단하십니다. 또 누구? 또, 예. 아니,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내려갈 때.